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예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진짜 요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아니 당장 3일 뒤에 되면은 11월 28일에 저는 이제 공연을 올라가게 됐어요. 준비하는 중이라서 지금 너무너무 바쁘고 영상을 준비할 겨를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잠깐 쇼핑한 거를 하울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원래 항상 고등학교 때 입던 과복 롱패딩을 항상 입고 다녔었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 들어서 6년째 제가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솜도 많이 죽고 그래서 좀 새로운 요새 롱패딩도 많이 나왔겠다 싶어서 새로운 롱패딩을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서 오늘 여주 아울렛에 잠깐 들렀다가 지오다노에서 제가 새로운 롱패딩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롱패딩을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짠! 이렇게 지오다노에서 제가 구매를 해서 왔고요. 이렇게 안에 패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목도리인데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제 생일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아서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미리 줬습니다. 고마워! 한번 뜯어볼까요? 요렇게 핑크색의 뿌띠 목도리예요. 요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 눈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워가지고 아까 눈도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도리를 꼭 하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다시 감기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짠 이렇게 목도리 선물 받았고요. 따뜻해. 그러면 이제 롱패딩 한번 뜯어볼게요. 롱패딩의 원래 가격은 19만 9천원이었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할인을 받아서 16만 얼마였는데 거기에서 당일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추가 10%를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15만 얼마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길죠? 저는 패딩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입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주머니에도 단추가 있고, 하고 열고. 마음에 들어요. 되게 가볍고, 엄청 포근해요. 되게 포근한 느낌이에요. 따뜻하더라고요, 되게. 약간 얇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꼈는데 요새 패딩이 다 이렇게 그냥 얇고 따뜻하게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뻐요. 가격도 일단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패딩 자랑하려고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짧게 영상 찍었어요. 지금 요새 너무 춥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 많을 텐데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 잘 보내세요. 패딩 사실 분들은 요 패딩도 추천드려요. 되게 저렴하고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어깨가 무겁지 않은 롱패딩이라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영상도 지금 준비하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볼지 구상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쇼핑몰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 쇼핑몰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즐거운 일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